안녕하십니까.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목을 제국 유튜브,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 왜 이렇게 좋아요? 많이 기다렸나봐요? 좋아요와 구독, 예. 예, 사랑입니다. 뭐, 예, 러브러브. 자, 오늘 제가 배울 거는 어저께 아우데치톤으로 몸을 약간 풀었어요. 지금 보다시피, 어, 5번도 많이 다, 5번이 아니라 이거 뭐지? 예, 누 오렌지도 오픈하고, 예, 설질도 굉장히 좋아요. 자, 오늘 배울 것은 아우데치 쇼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우데치를 사용한 쇼턴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리를 벌리지 말라. 예, 여태가 아우데치 하면 다리가 벌어졌잖아요. 좌우로. 예, 그렇게 하지 않고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아우데치 쇼턴 뭐라고요? 다리를 붙여라. 예, 터는 건데 아우데치입니다. 자, 다 같이 시범 보시고 또 밑에 촬영하도록 할게요. 아우데치 턴을 처음에 훈련하는데, 어, 이 보도네. 예, 보도도 아우데치 턴이 있나? 예. 약간 점프턴 같은 개념이고. 예, 시즌 첫날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상체 포지션 감각도 있고, 예, 좌우 엣지, 스키 끝에 이제 날 같은 거를 본인이 느껴야 되거든요. 예, 베이스로 타는 게 아니라 스키 항상 날로 타야 되니까 날의 감각을 익히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키 리듬이거든요. 예, 둔탁하게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제 좌우가 좀 동일하게 잘 하고 있네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하죠. 예, 스키가 떨어졌다 붙었다. 이제 강제적인 리듬이 생기니까 굉장히 그 스키 엣지 감각에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턴을 아주 천천히 잘하고 좀 더 붙었으면 좋겠는데, 예, 상체보다도 하체 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하체의 그것도 무릎 니패드 그 높이를 좀 많이 봐야 돼요. 높이를, 높이의 변화를 좀 보면은, 예, 좌우로 많이 벌어지는 분이 계시고 또 아래 위, 그러니까 그럼 시즌 첫날에 훈련하는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잘 내리고 있습니다. 예, 저게 첫날 첫 스키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모글에서도. 예, 본인에게 리듬감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예, 아우데치 하는 쪽 스키 쪽을 많이 들어줘야 돼, 뒤를. 예, 니패드의 높이 차이가 보이죠? 저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저렇게 반대쪽 발, 예, 아무것도 지금 잘, 설명을 안 들었을 경우거든요. 예, 처음 하시는 분은 저렇게 하셔야 돼요. 뒤로 당기는 거, 예, 뒤로 당기면서, 예, 스키의 반대 방향에 힘을 준다, 예. 자, 복인 상태로 버리고, 다리를 띄워주고, 예, 반대쪽을 띄워주고, 예. 상체가 약간 돌아가는데, 예, 약간 타고 있죠. 이렇게 쭉 타고, 예, 돌리고 타고, 예, 돌리고 타고, 약간 타지 말고 끊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상체도 좀 안정감 있고, 누군가, 예, 상당히 잘하네요. 아, 시밀군님 같은데. 예, 전체적으로 들어주는 건 좋은데, 무릎 굽힘이 좀 부족하죠. 예, 그 각이라 그럴까? 아우데치 각은 굉장히 리듬감 있게 좋아요. 예, 정대현 선수인데, 예, 일반 턴으로, 예, 착각할 정도네요. 예, 굉장히 빠르고 리듬감 있고, 예, 스키가 이쪽으로 저도 밀어주는 느낌. 예, 굉장히 조작력이 뛰어납니다. 예, 굉장히 잘 들리고 스윙이 좋은데, 이쪽 턴 잘 되고, 여기가 조금 부족해요. 여기 잘 되고, 여기 좀 부족하고, 예, 여기 잘 되고, 여기 좀 부족하죠? 예,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부드럽게 잘 하고 있어요. 예, 아주 잘합니다. 예, 나무를 할 때 없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부드럽고, 예, 각도 저도 똑같고, 리듬감도 똑같고. 아우데치 턴이라는 게 사실 그 리듬감을 배우기 되게 좋은 거예요. 예, 이제 일행이 있으면 둘이나 셋이서 이렇게 리듬감을 좀, 예, 맞춰보면 굉장히 또 재미있어요. 본인도 재미있고, 훈련도 효과도 나고. 예, 보도까지 같이 하니까 더 재밌네. 예, 자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간격이 조금, 예, 틀어져 있네. 예,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좋습니다. 예.